자, 피파 온라인. 네. 예, 또 공식 캐스터 아닙니까? 피파 온라인 4 대표 캐스터. 네. 대표 캐스터 맞나요? 그거는 종인이 형이고. 저는 이제 서브 캐스터. 어, 그럼 성캔 아닌가요? 아, 승원 선배가 메인이고, 네. 저는 이제 섭섭브. 섭섭브. 네, 섭섭브. 어, 섭섭이네, 섭섭이. 아, 섭섭이요, 섭섭이. 피파 온라인 4의 섭섭이. 이번에도 지금 대회 중계하고 계시죠?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대회 중계 가야 돼요. 아, 그러네. 네. 그렇다면 대회 중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이 당사자는 얼마나 준비가 그치. 되어 있나? 그치. 이게 사실 야부리면 털면 안 되는 거거든. 맞아요. 어.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대회 하다 보면 막 채팅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형 티어 어디냐고. 그님 티. 그게 그님 티거든요. 프로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에 게임을 좀 안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사 준비, 입사도 하고 이러면서 좀 바빠가지고. 아, 그래요? 네, 바빠서 못했어요.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바로 전방압박. 네. 전방압박 전혀 없죠? 아, 지금 수비하는 키가 네.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이 압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부족한 네. 거죠. 이해도가 이제 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골랐던 것 중에 이제 하루 종일 축구 얘기 듣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 압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아. 이제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그 근처를 에워싸는 상황에서 네. 다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간격 자체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기본 정의가 있거든요. 아니야. 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뺏기는 거죠. 아니 이거 선수 차이입니다. 선수 차이. 제가 생각했을 때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 아, 이게 키커 키커. 이게 피온이야. 이게 피온이라고. 황덕현의 선제골. 장수학 씨의 차량 확인죠. 이게 차이가 납니다. 키파라는 게임 자체가 뭐 온라인도 그렇고 콘솔버전도 그렇지만 위닝의 수비하고는 컨셉이 다르죠. 예. 직접 수비를 해야 됩니다. 자동 수비가 없어요. 야분이죠? 네, 아 지금 수비 키가 좀 헷갈려요. 이거 고급 기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점유 유지, 농락. 아이씨! 반칙! 계속 넣었네 씨! 키컨 안 하는데요? 안 하고 있군요. 키컨을 할 만큼 지금 정신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황희조! 다시 한번 정태! 이게 수비가 안 돼! 수비가! 황덕현과 정태! 예! 아, 수비가 안 돼!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우후! 아, 키보드 갑! 아, 넘겨주세요! 예! 아, 김영수 골키퍼에게 치욕을 안기는 김수빈 캐스터의 플레이. 아 근데 초반에 너무 센 상대를 붙었다. 종윤 형이랑 바로 붙었어야 되는데. 어, 종윤 형은 만만하다라고 지금. 자, 이래놓고 이제 종윤 형한테 털면 레전드죠. 그렇죠. 종윤 형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설마. 측면 주고. 자, 계속 측면 쪽만 맴돌고 있어요. 저 측면 빌드업 네. 좋아합니다. 기초 빌드업이 마치 소셜이 같죠? 아니, 내 겐세이가 아니라 이명철 겐세이가 더 좋은데? 차범근. 아, 이거 본인. 아! 예! 예! 역시 키보드는 위대하다! 아~ 그럼 이명철 대 김수빈 가시죠. 바로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명철이가 형제 그래도 피파 22 짬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또 최근에 중찬이 형한테 발리는 거 보면 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스티븐 제라드!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제라드! 어떻게 된 거죠? 뭐요? 자, 사디오 메인 티앙 알칸타라 다시 제라드에게 제라드 중거리가 있거든요. 제라드 파비뉴 제라드? 제라드! 아이씨 이거는 막죠. 이거 형 막죠. 경기 시작했어요. 은재훈 황인범 안정환 좋아요. 빈속 좋아요. 자 중미 올려두고 자 근데 지금 수비가 또 다 들어왔죠? 뚫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연재훈 가고 손흥민 이거는 이제 그 스루패스 강도를 너무 그 약하게 한 거죠. 그렇죠. 길게 이제 좀 눌러줬어야 되는데 스루패스가 이제 어떤 거냐면 공간이 났을 때 그 공간으로 선수 발이 아니고 공간을 보고 주는 패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수빈이 형이 아직 그 개념 정의가 조금 부족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복습하라 그랬는데 이걸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 좀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김수빈 2연패. 오케이. 네,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종윤이 형을 부르세요. 네, 박종윤 형, 제가 네. 콜을 해보겠습니다. 제 먹잇감, 마지막 먹잇감이 남아있습니다. 자, 김태환인가요? 김태환입니다. 네, 한국 선수입니다. 어. 아스날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망주 박종윤과
프로 3부. 저는 무패의 아스날입니다. 네. 자, 합니다. 자, 저는 어차피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앞선 두 경기에서 컨트롤을 다 이겼기 때문에 박종윤만 잡는다. 네, 껐습니다. 제 마지막 목표. 박종윤만 잡는답니다, 여러분. 덕현이와 형철이에게는 제가 졌습니다만 종윤이 형만 잡으면 되죠. 오, 자, 유리한 빌드업. 아니, 종윤이 형 협력 수비도 할 줄 아네. 지금 종윤이 형 지금 밀리고 있죠, 라인. 넣어주면? 어? 넣어주면? 야! 어, 왜 뜨지? 왜 뜨지, 슈팅이? 아니, 이 사람 표정이 더 웃겨. 왜 뭐야? 슈팅이 왜 떠? 겁도 못 쫓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아니, 왜 슈팅이 뜨냐? 인간 쓰레기인데? 아씨. 역시 입디는 박종윤이지. 개인기 부리고 있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잔키수 치면 안 돼요. 베르캄프, 앙리 뒤로 빼주고. 야, 좋아요. 스쿼드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피레스, 피레스, 좋아요. 피레스. 자, 수빈이 형 애간장 타죠. 비에이라. 오, 뿌띠오. 아까비. 아, 이런 게 기회죠. 뭐야 이거, 김병지다. 네, 여기 지금 식은땀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약간 네가 약간 내가 생각했었는데 종인이. 아니 왜 그래? 자, 다시 뿌띠. 종인 형이 실전에 강해요. 생각보다 잘하죠. 베르캄프? 어? 어? 비에이라! 어! 상태로 참. 자, 자, 오! 강났죠? 우와! 앙리! 오! 오! 아, 아니, 종현이 뭐 하세요? 아, 쉽지 않은데? 종현이 형 존나 잘하는데? 종현이 형 유망주 아니야. 뭐죠? 유망주인가요? 아, 종현이 형 존나 잘해. 형은 뭐죠? 나? 난 유망. 어? 아, 맞다! 다시! 맞다! 자. 아! 저! 밀어내죠! 어. 아스날의 강한 박지성! 볼을 오래 소유하는 아스날. 나 어떻게든 박지성으로 볼 넣어야 되겠다 진짜. 팽팽하죠? 베르캄! 팽팽해요! 베르캄 옐로코요! 없어요! 팽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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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지 엄청 좋네! 아, 왜 이러냐! 각을 줄이는 수비. 어! 코너킥도 지금 살릴 뻔했어. 오! 사락도 나와요. 피레스? 연락구야! 아! 김병지! 아니, 나 왜 이렇게 못하냐? 아니, 근데 종인이 형이 개바르는데? 와, 김병지 선방 6개째. 인정! 야. 하지만, 축구는 골로 말하는 스포츠. 골로 쳐! 가죠! 제발! 축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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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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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야, 나 이거 말이 먹혔습니다. 중통 돌리버리겠다. 아, 씨. 아니, 근데 종윤이 형 유효 슈팅 5개인데 슈팅도 5개. 네. 아, 수민이 형 슈팅 3개 유효슈 하나. 형 골로 말한다면서 왜 말을 안 해요? 아, 골라야 되는데. 수고. 자. 어, 손흥민. 손흥민. 자,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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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손흥민. 와요. 손흥민. 와요. 손흥민 가요? 가요. 손흥민. 가요. 성공. 어! 아, 토니 아담스에게 막혔어요. 미스터 아스날이죠. 자, 간다. 지존 파워 아스날. 아, 읽었죠, 수비? 맞다! 반대로! 어! 됐다! 나와, 피레스! 거기 뭐, 피레스! 아, 키컨, 키컨! 아, 씨! 아니, 김명지가 엄청 잘 막네. 아, 내가 키컨 한 거야, 이거. 아, 그래요? 어, 키컨 한 겁니다. 네, 키컨 좋았고요. 케빈 키건. 아, 왜 겐세이가 옆에서. 김태환. 지둥서. 어, 연재훈. 살았고, 살았고요. 좋아요, 살았죠? 아, 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아,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네. 어, 앙리? 오, 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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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지 못해요! 앙리! 막았죠? 야, 나 슛 왜 이렇게 못 넣냐? 아, 형님, 죄송한데, 방금 좀. 아, 왜 이러니? 중앙에서 차근차근 풀어가 나가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아, 쫄려 쫄려 지금 수빈이 형 쫄려. 돌았고요. 앙리? 아, 아, 어, 아 이거 피었다. 박종인의 피레스. 박종인의 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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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리! 피에라. 아, 피에라 이걸 놓쳤어요. 아니 진짜 둘 다 결정력 개쓰레기네. 뭐야? 긴장하지 마 수빈아. 긴장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수빈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중앙에 안정환이고. 자, 안정환 받아줘. 비었죠? 완벽하게 비었어요. 황인범. 키커. 야! 아! 아, 진짜 골 못 넣는
둘이 짰어 뭐야. 아 진짜 못 넣느냐. 어떻게 이러.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먹힌 줄 알았다. 와 저걸 못 넣느냐. 진짜 있어요? 있어요? 범죄자이냐 있어요? 가죠? 차범근. 자 차범근 대한민국 최고의 중앙의 그 선수 중앙의 자! 자 있어요! 야! 나 자책골랑 오 와 야 이렇게 쓰리 넘치는 피파 경기가 있나요? 자 거치적으로 가죠? 가죠? 와 진짜 가죠 이거 박지성? 자 바로 붙입니다 저 바로 붙인 척 하면서 힐플릭? 지금 몸으로 뛰고 계신 것 같아. 와! 키로 4만인가요? 네. 어 좋네요. 자 박지성이 공격 베리캄프 아씨 끊어야 되는데 앙리 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어요. 비에라 갑니다. 삐레 가자 앙리. 오, 이 경기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벌어졌어야 됐으나 제 네. 마지막 결정력 미스로 1대 0밖에 안 났지만 야 그래도 종현이 형의 또 가장 페이보릿 아 피레스로 삐레 네, 그렇습니다. 삐레도 두드려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최악체인데? 세 경기 1득점 존나 못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같이 해본 사람 중에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콘솔을 내서 그래요 열심히. 유망주 2부보다 아래입니다. 유망주. 근데 나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강민선밖에 없나요? 저랑 이제 대결할 사람이? 제가 그렇죠? 해봐서 알잖아요. 아. 광선 선수 이깁니다. 진짜로? 아. 네네. 그거부터 못합니다. 아마 한 5개 날릴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김하랑이라고 있어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아니 그 김아랑이지. 김하랑. 아 김하랑. 네, 제 키우는 강아지인데. 네.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저는 여자친구를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네네네네네. 하랑이거든요. 하랑이도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황인범이 넣었어요. 그렇죠. 황인범이 그냥 꼬꼬기로 눌러도 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온 중계 가시죠. 아 피온 중계 가야 돼요. 예, 바로 이렇게. 예. 오늘까지 괜찮아요. 왜냐면 이 컨텐츠가 오늘 올라가. 아 그렇지 주말에 올라가니까. 예. 아 주말에 올라가. 주말에 올라가죠. 주말 이후에 이제 일자리 잃을 수도 있다. 예. 이 정도 실력의 캐스터는 중계를 맡길 수 없다. 용남을 선수. 예. 그렇습니다.